성도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웃어보셨습니까? 아마 열심히 직장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큰 소리로 웃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 대학, 그 학과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기다렸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손주가 태어났을 때 아마 큰 기쁨의 웃음소리가 그 가정에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오늘 선거 결과를 통해서 웃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웃음이 우리 삶에 유익이 되고 몸에 좋다라는 것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소문 막목례라는 그런 한글을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에 대문에 썼습니다. 웃는 집안에 복이 온다는 뜻이죠. 일소일소, 일로일로, 아마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웃음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 어원에 헬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로부터 헬스, 건강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고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웃었을 때 사람은 기쁨이 오고 또 기쁨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건강하게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동서고금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서는 웃음이 상실되다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것이 일상으로 회복되어서 웃음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였건만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 전쟁으로 촉발한 식량 위기,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 위기가 겹치면서 곳곳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소리만 들어오고 있는 바로 이런 시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주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다른 차원의 웃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사라의 웃음이 처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18장 12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리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마 잘 알고 계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장면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집 앞에 앉아있는데 세 분의 아주 귀하게 생기신 분들이 집 앞을 지나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직감한 나머지 그 세 분을 집으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그 세 분은 다름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 하나님과 천사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환대하는 모습, 이것은 지금 무슬림 시대에도 무슬림 세계에서도 이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슬림들은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또한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무슬림들의 이미지는 테러리스트, 뭔가 좀 과격한 사람 같지만 막상 무슬림 지역들 전도여행을 다니고 또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이 방문객들, 특히 손님들에게 무정정 친절하고 많은 선을 베푸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인데요. 그렇게 환대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대화의 또 중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왔던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떠나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자 뒤에서 들었던 사라의 반응 어땠습니까? 할렐루야 외쳤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자기의 처한 상황을 알기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임신하지 못할 이제 생리가 끝난 그 자기의 몸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쓴 웃음,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한 비웃음의 그 웃음을 자기도 모르게 터뜨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과 간절히 바라는 이상의 간극이 너무 클 때 그 사이를 채우는 유일한 방법으로 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라는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이제는 본인의 몸이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닫고서는 그저 웃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웃음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웃음이 이러한 웃음인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자기의 꿈과 이상이 채워질 수 없는 너무나도 막막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웃음은 이 세상 속에서 쓴 웃음 혹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기의 현실을 슬퍼하면서 나오는 이러한 통곡어린 웃픈 웃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물가는 다 오르고 있지만 내 봉금만 오르지 않는 현실, 아무리 노력할 거 노력해도 집 한 채 얻을 수 없는 이 막막한 현실, 자녀를 출산하고 좀 번듯하게 키우고 싶지만 이 세상 사교육비의 그 높은 벽을 바라볼 때 그마저도 힘든 현실들,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저 쓴 웃음만 짓고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웃음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18장 13절 보면은요, 그 웃음의 근원에는 불신앙이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사라가 놀랐을까요? 자기는 아마 뇌에서 그런 반응을 통제하기도 전에 웃음이 터져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애를 낳아? 하면서 씩 웃어버렸는데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지적하셨을 때 얼마나 당하고 놀랐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가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추구하시며 너가 웃었다라고 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음으로 조롱으로 대답하고 있는 이 사라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저 받아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 우리가 믿음 있노라 하지만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연약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21장에서 또 다른 웃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2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란 이 이름은 웃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차크에서 유래된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차크라고 발음한다고 하는데요. 이삭, 바로 그 이름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모두가 다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라고 포기하고 자기마저 포기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 이삭이라는 그 이름대로 그 만면의 미소를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 경험한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라의 삶 또 아브라함의 집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웃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비하심을 경험한 데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의심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체험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에게 반응은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18장의 웃음,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의 웃음은 쓴웃음, 비웃음, 불신앙의 웃음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21장의 웃음은 감탐의 웃음, 경이로운 체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웃음,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고 저희가 또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러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사, 하나님을 향한 기쁨,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이삭은 많은 모습에서 또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그 순간 잉태되었던 바로 그 모습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바로 거기서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리라. 바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어린 양, 그 제사의 어린 양으로서 이삭이 먼저 드려질 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모습을 모리아산에서 보여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11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바로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진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였습니까? 죽은 아들, 이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자손을 많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이 이삭을 살리실 거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보여줍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최고의 웃음, 최고의 기쁨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모실 때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또 이 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웃음이 그 삶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웃음,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바로 그 웃음을 웃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을 웃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선교 현장에서 2012년부터 또 섬기게 되었는데요. 다른 어떤 시기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게 하셨던 것들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한 두 개의 그 장면,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두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2011년 말에 영국 웨일즈로 파송되어서 성경 훈련을 받고 영국에 있는 작은 신학교, 그때는 웨스트라고 불리는 신학교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신학교를 돕기 시작하면서 가졌던 비전이 있습니다. 오정인 담임 목사님도 오셔서 그 비전을 선포하셨고 또 온 교회 성도들이 웨스트 신학교를 바라볼 때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웨스트 신학교를 통하여서 영국과 전 유럽이 다시 한번 재복음화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그 비전, 그 기도를 들었던 영국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피식 웃었습니다. 이 작은 신학교 하나, 영국에 있는 웨일즈조차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신학교를 가지고 영국을 넘어 유럽을 복음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유럽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신학교가 있는 그 지역은 그냥 작은 해안가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작은 신학교 하나가 유럽 전체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비웃음을 하나님은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셨습니다. 2016년에 갑자기 그 학교에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교수님이 합류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뵙기 때문에 기억하실 줄 알겠지만은 담임 목사님보다 더 큰 190이 넘는 거구의 한 교수가 그 신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마이클 이브스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어떤 비전을 가졌냐면
지금까지의 신학교의 모습으로는 안 되고 신학교가 변해서 진짜 교회를 섬기는 곳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신학교에 있는 좋은 과목을 다 이제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그래서 각 교회마다, 또 영국은 좀 한국과는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지 않고 교회에서 도제식으로 훈련을 시켜서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아직도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목사님들의 그 신학교육이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히브리어, 헬라어, 교회의 그런 어떤 긴 역사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채 그저 목회에 필요한 몇몇 과목들만 가르치고 목회를 세우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러한 교회 현실을 보고서는 신학교의 좋은 과목들을 다 녹화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 러닝 커뮤니티를 이제 만든 것이었죠. 그리고 학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 과목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에 필요한 인재를 쓰는 그 일에 신학교의 모든 컨텐츠를 이제 제공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온라인 커뮤니티, 러닝 커뮤니티라고 불렀는데요. 그와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국 교회 그리고 유럽 교회에 다가가기 시작했을 때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진짜 너무나도 비싼 학비로 신학교를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 일꾼들을 기를 수 있는 이런 귀한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탄을 하기 시작했고요. 러닝 커뮤니티들이 영국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또 영어가 좀 익숙했던 지역들은 곳곳에 유럽 전역으로 그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신학교의 한 교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들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처음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 웨스트를 돕기 시작하면서 유럽 전역을 돕겠다라는 비전을 얘기했을 때 솔직히 마음속으로 비웃었다는 것이죠. 이 신학교 하나도 살아남기 힘든 상황 속에서 유럽 전역?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비전과 그 꿈대로 일하고 계시느라고 생생히 고백하는 그 교수회의 현장 속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라가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비웃음의 웃음으로 반응하였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을 때 웃음으로 바뀌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와 하나님의 백성의 간절한 꿈들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에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이번 성경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특세 20주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올해 2022년은 저희 사랑의 교회 첫 특세가 이제 시작된 지 2003년에 시작된 20년이 되는 해인데 그것들을 잘 기념하는 그런 한 해로 준비하자고 2021년 마무리하시면서 비전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저희 올해 성경 컨퍼런스 가장 큰 주제로 2003년 바로 그 첫 특세의 열매로서 저희가 키르기지스탄에 학교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는데 막상 저희 성도님들에게 그 비전과 또 그 진척사항을 잘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말부터 뜻을 품고 2022년 올해 성교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키르기지스탄 우리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나눠야지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가 뭔가 좀 더 멋지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먼저 그 시대에 압도하는 능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 기도를 하면서도 저는 기도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면서 1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는 좀 감이 잡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것에 걸맞는 선교, 메타버스 사실 머릿속에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채 그저 그냥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키르기스탄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또 그 중앙아시아 선교를 적극적으로 돕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아주 좋은 교육기업에서 일하시면서 그 교육기업이 이제는 메타버스 안에다 학원을 개설했는데 이 학원의 좋은 콘텐츠가
키르기지스탄과 중앙아시아 선교 현장에 쓰이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제의를 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회사랑 다 회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선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그러나 이 컨텐츠를 가지고, 이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키르기지스탄을,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허락만 된다면 더 많은 나라들을 섬기고 싶노라고 제안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계속 그 업체를 방문하면서 그 꿈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실현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컨퍼런스를 경험하시면 6월 4일, 5일 마당에 중앙아시아 선교에 대한 많은 것들이 이제 전시될 텐데요. 그 중에 한 부분, 또 많은 부분에 메타버스 체험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왜 저 기업이 교회 와서 이렇게 광고하지? 그런 마음 품지 마시고요. 그 좋은 교육 콘텐츠가 선교 현장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느라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외치면서 뜻도 모르고, 사실 저는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비웃듯 기도했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면서 그 꿈을 실현하고 계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전율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 봅니다. 메타버스의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에 먼저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곳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감사하게 허락해 주셔서 컴퓨터도 업그레이드하고 또 여러 가지로 꾸밀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빠르면 9월부터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최고의 영어 교육을 가장 또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렇지만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이제 확대돼 나갈 것입니다. 참 4차 산업혁명 초현실 메타버스의 위력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영어학원, 혹시 뭐 다른 그런 학습 공동체를 꾸미려면 참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마다 가장 큰 고민이 사람들을 모으는 전략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사역하시는 곳은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해서 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무슬림들이 많은 땅, 또 사회주의적인 그런 압박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 곳에서 여러 아이들과 마음껏 모여서 또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 콘텐츠들은 참 저희가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인데요. 그러나 또 학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웬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지식이 없어서는 이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엄두를 많이 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타버스의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선교지에마다 접목이 되고 손쉽게 그렇게 학생들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웃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경험하면서, 선교의 최전선에서 섬기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고생하신 선교사님의 소식도 들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을 그래도 끝까지 이길 수 있고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불가능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때문에 웃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요,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1장 3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알기에, 내가 무릎 꿇고 주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불가능을 이길 줄 믿기 때문에,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몸소 알기 때문에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모든 상황을 이기며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결국은 웃게 만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웃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웃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그런 원리를 좀 적용하고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렇습니다. 웃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와 같이 이삭을 통하여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갈대아 우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중요한 일을 펼쳐나갈 바로 그 현장 한 복판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는 기도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설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아니요,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나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29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바로 그 역사 현장, 하나님의 사역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의 현장, 또 치열하게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고 있는 이 한국의 현실, 또 선교의 그 현장의 최전선에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바로 그곳들, 바로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갔을 때, 그리고 그 현장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이하고 편안한 삶에 뭔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내가 가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선교 현장으로 내가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손이 딸려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며 또 선교 현장을 생각할 때 착각에 빠지기 쉬운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손이 부족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겠다. 아닙니다.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 땅,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대우하신다라는 그런 최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 하나님 영광의 그 사업에 동참한 하나님의 친구, 바로 그와 같은 호칭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지금도 이와 같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 현장과 선교의 많은 일들, 전도의 그런 일들, 이 땅 가운데 비진리가 진리를 장악하려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부르시는 음성을 또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가서
이 영역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사로서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의 용맹을 떨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는 자로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곳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지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웃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세계 선교를 생각할 때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영어도 못하고 건강도 없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라 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은 능력이 아니라 나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참 영어 단어로 보면 이것이 조금 워드플레이처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어빌리티가 아니라 어베일어빌리티다. 하나님께서 왜 일손이 부족하셔서 능력이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한뜻으로 적은 능력, 적은 정성이지만 함께 일하는 순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땅의 모래를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좋은 것, 하나님께 칭찬받을 점으로 여기셨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아브라함이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저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기에 그 적은 영역, 한 영역,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영역을 위해서 최대한 주님 앞에 헌신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작은 순종을 드리는, 바로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웃음, 쓴웃음, 조롱의 웃음으로 가득한 세상, 참 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은 그런 조롱과 비탄에 섞인 웃음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전혀 다른 웃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웃음의 이유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가장 최전선에서 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주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그 날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한 분 한 분의 성도,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 삶 전체가 주 앞에 드리는 기쁨의 산 제물로 드려질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웃음이 나의 웃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살면서 그 웃음 때문에 내 모든 괴로움과 우울함과 내 모든 열등감과 내 모든 것들을 떨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한 용맹을 떨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귀한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아는 백성으로 강한 용맹을 떨치는 주의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